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심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시죠? 저는 다윗이 이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나도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소망을 갖게 했어요.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는 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1절을 보면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로부터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배운 대로 행하고 있고 더욱 그렇게 많이 힘쓰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주 예수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받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면 내가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의 이끌림을 받는 자라면 반드시 명령은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명령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로 본문 3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너희는 거룩해라 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이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건 그 거룩함 안에 동참될 때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거룩함을 입으려면 그 십자가의 피로 덮여지고 내 죄의 사람, 육신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만큼 예수님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을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데 그것이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거룩하려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돼야 돼요? 십자가의 육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영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져야 연합이 이루어지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는 자가 되어져야 바로 거룩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우리가 입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곧 음란을 버리고 3절 끝에 그렇게 말하죠. 음란을 버리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를 위하여 음란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로 섬기는 것을 음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세상의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만 해도 음란을, 또 다른 세상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만 해도 그것은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란을 어떻게 해서 아내와의 관계로 이것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거룩함은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남자와 여자 한 가정을 이루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신부가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은 뭐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 죄인처럼 이 땅에 오셨죠. 그 오신 이유가 바로 아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아내를 택하여서 결혼을 해서 남자로서 여자를 취할 때 내가 거룩해야 그 아내도 거룩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한 것처럼 남자가 거룩해야 아내를 데려왔을 때 그 아내를 거룩하게 한 몸,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내 자신이 거룩할 때 또 함께하는 내 아내도 거룩할 수 있게 하는데 만약에 남자가 다른 여자를 품에 안으면 거룩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아내와의 관계가 거룩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음행을 버리고 그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를 그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의 존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남편이 존귀한 자라면 아내가 존귀해지죠. 그래서 슬라미 여인이 아무리 부족하고 부족한 여인일지라도 솔로몬 왕과 함께 결혼을 해서 솔로몬 왕의 사랑을 입으면 그 슬라미 여인이 존귀한 자가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비천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주 예수님이 존귀하시니까 그분이 참으로 만왕의 왕이시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 될 때 그분의 거룩함을 입고 그분의 존귀함을 입어서 안에 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거룩함과 존귀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자다 인정을 받고 존귀한 자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한 것처럼 너희도 너의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너 스스로가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된다는 건 하나로 한 몸이 되어지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음행을 행하는 남자라면 아내를 절대로 거룩하게 할 수 없고 아내를 다시 더럽혀서 음행을 하는 여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음행을 하였을 때 그 백성들도 다 똑같이 음행을 해서 결국은 그 나라가 음행함으로 인해서 그 중에 일부 얼마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대표해서 완전히 진노하시고 그들을 외적에게 내어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도 하지만 전체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가정이라는 그 한 울타리는 머리로 세운 그 남자를 통해서 그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요 여자는 그의 돕는 배필이다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는 하수인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하나가 되어지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함으로 그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우리가 그의 아내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진 사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졌다면 그의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그의 존귀함을 통해서 우리가 존귀함을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거룩함과 존귀함을 이루는 일을 함께 돕는 배필로서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하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 그래서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25절에 말하기를 남편들아 라고 말해요.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같이 하라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주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아내를 위해서 내어주는 그 거룩함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나 자신이 거룩함을 입고 그 거룩함을 아내와 나눌 수 있다. 그 말은 한 아내만을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온전하고 순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그의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온전하고 순전한 자로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으신 것이고 거룩함을 나타내신 것이거든요. 의롭다함을 얻으셨다라는 말은 바로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심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거룩함을 나타낸 사건이 부활 사건이요. 또 그 거룩함을 아내인 교회들이 가질 수 있게 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 피로 아내를 거룩하게 한 것처럼 남편들도 그 아내 사랑하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은 일을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거룩함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때에 그 가정이 온전히 거룩함으로 아내가 거룩함과 존귀함을 입을 때 가정이 세워지는 것처럼 교회도 그와 같이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분 앞에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아내인
그리스도의 교회는 반드시 그 피를 힘입어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존귀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에 그들이 존귀함을 얻게 되어지고 거룩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느 정도 사랑했어요? 자기를 주기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8절과 2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과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지금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아내가 자기 몸이기 때문에.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할까? 질문이 생겨요. 저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그것은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질 때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피를 힘입고 그의 몸이 되어진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날 사랑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날 사랑하고 당연히 날 보호해요. 여러분 몸을 얼마나 보호하세요? 열심히 닦아주고 열심히 가꿔주고 여러분 몸을 위해서 얼마나 건강하게 하려고 열심히 먹어주고 하죠? 그게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의 몸이라면 우리를 그와 같이 돌보시고 그와 같이 사랑하시고 그와 같이 늘 씻기시고 먹이시고 건강하고 온전하게 보존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아, 아내인 너의 아내가 네 몸이니까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아껴주라.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해라. 그래서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려니 너희들은 음행을 멀리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의미는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남편으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자들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내로 우리를 택하신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지 그 아내가 이전에 어땠었는지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나아가서 고멜을 아내로 택하게 하세요. 근데 고멜은 어떤 여자예요? 창녀 같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한테 가서 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부정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고 해요.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우리 같은 자들을 택하셔서 아내로 삼고 그 남편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남편의 존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함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온 거예요. 그런데 이 고멜은 또 나가서 또 다른 남자가 음행을 저질러. 그런데 가서 또 데리고 와요. 또 나가서 또 음행을 저질러 또 데리고 와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아내가 아무리 음행을 저질러도 계속해서 데려오는데 어느 때까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딸을 낳죠. 처음에. 근데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그를 용납하고 아내로 데려와서 그의 거룩함을 잊고 존귀함을 입어 아들을 낳는 자가 되게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하게 함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았다면 비록 세상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숨 없이 세상에 나가서 부정한 것으로 더럽히고 그러나 또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회개케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거룩함을 입게 하니 감사하고 감사할 뿐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가 되었다면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순종이 이전에 행했던 모든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 내가 쫓던 사역, 육체의 사역, 육체의 정욕, 육체의 사람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나를 부르신 그 거룩하신 분 안에 내가 아내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시니 너도 거룩해라. 그래서 거룩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게 된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헐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했어요. 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헐어졌어요? 왜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 음행을 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졌어요. 그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인 거예요? 다시 세우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시 세우는 역사를 예수님이 하신다 그랬거든요. 나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된 자로서 우리는 다시 세워져야 하는 거다. 그럴 때 거룩한 전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저버린다면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저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과 존귀함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 거룩함과 존귀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개의치 아니하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만홀히 여기면 바로 성령을 무시한 것이고 이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전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 갖다 내고 막 그러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바로 내가 거룩함과 존귀함을 얻는 거예요. 그 거룩함과 존귀함을 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 예수님 안에서 그 존귀함을 누리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내가 그것을 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행했던 너희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존귀함을
내 것으로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존귀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나는 존귀하다고 존귀한 게 아니라 존귀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진정 존귀한 자가 되어져야 존귀한 거죠. 거룩한 예수님 안에서 진정 거룩한 자가 되어야 거룩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음행을 저지르는 더러운 성전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집으로 지었는데 여기가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지게 하니까 그냥 들어 엎으신 거거든요. 우리는 거룩한 전이고 거룩한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거하시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도록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성전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안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세교이라는 그 단어가 에피투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욕망, 탐욕, 하나님이 금한 그 정욕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한 말은 이 세상에 내 정욕과 욕망과 하나님이 금한 것을 따르지 말으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정욕과 하나님이 금한 것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한 게 뭐예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 이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이러한 것은 속되고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전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는 자는 세욕을 따르는 자인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면서 땅에 있는 것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또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존귀함과 거룩함을 입는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거룩함을 입는 것뿐만이 아니라 형제 간에도 그들과 정욕을 따라서 추구하는 관계를 갖지 말라 그 말이죠. 형제 간에도 왜 그와 같은 정욕이나 하나님이 그만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관계를 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 그가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할 뿐만 아니라 그도 거룩하고 우리는 한 몸으로서 함께 거룩함을 입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형제를 향해서 그와 같이 어떤 내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어떤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그를 대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내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게 되어졌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주께 신원하여 준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할 때 이 일이라고 표현한 프레그마라는 단어는 어떤 일이든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일에라는 게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을 의미하고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형제와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모든 일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일에 자기 분수를 넘지 말라라는 것은 내 몸이 각각 기능이 다르고 그 기능이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그저 내 분수에 맞게끔 내 일을 행해라 그 말이에요. 서로가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고 형제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죠. 주께서 그들을 신원하여 준다. 여기서 신원하여 준다라는 acticos라는 말은 갚아주신다. 주님이 형제 간에 뭔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행할 때 그 성재에게 잘못을 행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잘못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한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에게 잘못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몸을 잘못한 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몸에게 잘못한 거기 때문에 자기 몸을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몸을 더럽히고 자기 몸을 해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간에 서로 해하고 형제 간에 서로 죽이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18장 13절에 그 작은 자라도 그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라는 말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이 관리를 특별히 하시니까 천사를 보내서 늘 그를 돌보거든. 그런데 그를 우습게 여기고 없인 여기고 그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이 천사가 와서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아뢰게 되니까 신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그 얼굴을 베우는 것처럼 이 말이 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늘 나도 돌보고 계시는구나. 누가 나한테 해를 끼치거나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행할 때 주님이 갚아주시겠어요? 안 갚아주시겠어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이죠. 형제를 저버리는 사람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자를 내가 내쳐버린다면 그리고 그를 함부로 여기고 그에게 상처를 준다면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을 해한 것이고 또한 성령을 거스린 것이고 성령을 저버린 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를 사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그 형제를 저버리면 성령을 저버린 것이고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서 음행을 행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내 형제에게도 내가 내 몸처럼 그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할 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저버리지 말아야 되죠. 함께 그리스도의 성전된 교회라면 그 교회된 우리 성도끼리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함께 맡겨진 일을 각각 자기 분수대로 잘 행할 때에 남의 일을 간섭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자기 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모든 일에 함께 세워지도록 함께 하는 자, 내 일의 분수껏 내 일을 하고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일을 하면서 그 지체가 가진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해요.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그 의를 따라 행하는 자가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한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함과 존귀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남편도 자기 자신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거룩하게 자기를 보존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와 함께 존귀함과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 이와 같은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와 같은 거룩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인 나는 또 우리인 공동체는 우리 서로가 거룩해져야 하는 거예요. 서로가 함께 거룩한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자기 분수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서로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서로를 대하고 또 서로 함께 거룩하고 존귀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형제 간에 만날 때 그를 존귀하게 대하셔야 돼요. 그가 거룩한 자인데 내가 만약에 내 말, 내 행동 때문에 그가 더럽혀진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더러운 말을 입에서 내어서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이 나도 거룩하고 다른 사람도 거룩하게 하는 말을 해야 되겠죠. 내 행동이 나도 거룩하고 다른 사람도 거룩하게 하는 자.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함을 잘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일을 이루지 않고 형제를 저버리면 뭘 저버리는 거라고요?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협력하면서 주님 안에서 잘 세워져 가는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9절로부터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랑하는 관계를 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게도냐에 있는 형제들에 대하여 이것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게도냐에게 뭘 했기 때문에 그럴까? 그런데 이 마게도냐가 어떤 상황이었는가가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환난이 있었고 많은 시련을 가졌고 거기에다 그들이 극심한 가난까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말이 자세하게 이곳에 기록되어지진 않았지만 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그 극심한 시련과 환난과 그 가난 속에 있는 자들을 분명히 돌아보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돌아보았을 때 그것이 너희가 잘 형제에 대해서 사랑으로 잘했다. 함께 세워지기 위해서 서로의 필요를 나누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무엇 때문인가? 이들이 행하는 열심으로 그 일을 행한 것이 무엇 때문인가가 12절에 말해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형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형제를 돌아보고 하는 이유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볼 때에 그들 앞에 험이 되어지는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단정히 행했다라는 이 단정이라고 번역된 말씀은 정직하게 행하다, 품위 있게 행하다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형제 간에도 정직하게 행하고 덕을 행하는 품위 있게 행하는 이러한 상태가 단정히 행했다라고 번역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궁핍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거짓이 없이 행하는 것. 사람들이 없다 보면 뭔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해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게 아니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에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지 않게 뭔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으로 행동을 하면서 행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에게 다 지적을 받게 되어지고 덕을 나타내지 못하죠. 그래서 아무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풍성하고 부요로움을 누리기도 하지만 육적으로도 주님 안에서 함께 서로를 돌아보아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세상의 것을 나가서 행하며 음행을 저지르거나 또는 거짓을 행함으로써 믿는 자로서의 덕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돌아보라 라고 말하는 거죠. 형제를 내치는 것은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을 내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필요를 함께 채우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결국은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거구나. 근데 그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각 믿음의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각 심령 하나하나가 또한 교회라는 것을 볼 때 나도 거룩하고 너도 거룩하고 함께 거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존귀함을 입은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형제도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안에 들어가서 그 거룩함을 입고 그 거룩함과 존귀함을 내가 입어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거룩함과 존귀함을 입은 자로 산다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한 함께 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 내 형제들도 그와 같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도록 부족함이나 궁핍함이 없게 서로를 돌아봐야 된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서 거룩하게, 존귀하게 함께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줘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걸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려니 어떻게 돼요? 이전에 행하던 모든 사역을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함을 입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존귀함을 입었으니 내가 나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도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면서 함께 사랑으로 지어져 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렇게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 다 같이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